안녕하세요. 박지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홈 스튜디오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5시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함께하는 도전 강의 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열강질강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사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청중들과 소통할 때도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와 청중의 주파수가 삐끗하면요, 2시간, 3시간 내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접근하게 하는 도입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닝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갑자기 전개로 들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청중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꼭 서로가 다르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그림을 소통이란 주제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김세아 선생님처럼 여러분, 불은 이로운 불도 있고 해로운 불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잠시 켜주시고. 우리 선생님은 부모 2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요소로 그 아이와의 사이가 친밀한 부분을 전호성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2번을 골랐기 때문에 이번에 1번을 골라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2번에도 36%가 아니고 약 55%의 배심원이 또다시 부모 2번에게 주면 안 된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장점 프레임이 적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의 사이가 친밀하고요. 평균 이상의 고수입이니까 이 부모에게 줘야 될것 같아요라고 장점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어느 부모에게 영향권을 주면 안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프레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도 역시 그 심리학에서 나온 그 실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 놀아줘도 아빠가 이건이면 뭐?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네, 자, 방법이고요. 어떤 특별한 정답을 찾아가는, 물론 그런 팀빌딩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어떤 마법을 걸었어요. 제 언어의 온도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마법을, 스킬을 썼어요. 제가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신가요? 한 가지 정도를 썼어요. 기술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 공감하는 거. 그렇죠, 공감. 맞습니다. 칭찬.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 거. 잘하셨어요. 오, 또 있을까요, 여러분? 5개 썼어요, 제가. 기술을 무려 5개나 썼습니다. 아, 제가 애교를 부렸나요? 애교? 네, 자. 아, 애교가 참 없다고 생각했는데 애교로 받아들여 주셨군요. 네, 자. 애교. 좋아요, 좋아요. 미인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거 박제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화면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또 있나요, 여러분? 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네. 아, 미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내고 계신데 언어의 온도를 높이는 5가지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쿠션 팝법? 네.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는